안녕하세요. 저는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샘 김진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9년 차 교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32살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독서 나이가 한 12살 정도 이렇게 됐네요. 이제 글쓰기 나이가 8살, 이제 이어서 책 쓰기 나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독서 나이 13살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랄샘 자기경영 노트 외 다수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32살 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때 되게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제 삶이 어떻게 보면은 터닝포인트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권의 책을 아내가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때는 저희는 이제 독서를 거의 1년에 한 권도 거의 해보지 않았을 정도로 엄청 독서에 좀 무질했는데, 우연히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그 도서 상품권 5만 원을 선물로 줬거든요. 그 문화 상품권도 아닌 도서 상품권 5만 원. 도서 상품권 하니까 이제 책을 또 사야 되는 약간 강박감이 이렇게 있어갖고, 아내한테 이렇게 주면서, 여보가 책을 좀 골라봐라. 5만 원이면 한 3권 정도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아내가 이제 야심차게 베스트셀러 위주로 골랐는데, 두 권은 약간 베스트셀러, 한 권은 독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독서 관련된 베스트셀러 책을 골랐는데, 그게 바로 또 천재가 된 홍대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읽더니 갑자기 저한테, 여보 이책 한번 읽어봐. 저는 원래 그 당시 이제 퇴근하면은 이제 뭐 TV 보거나 컴퓨터로 이렇게 영화 보거나 막 이랬는데, 그또 아내 말은 제가 또잘 듣거든요. 근데 아내가 좀 바뀐 거예요. 갑자기 같이 이렇게 TV 보던 사람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갑자기 이제 저한테 건면해갖고 저도 한번 읽어봤죠.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일단 첫 페이지부터 좀 뭔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책에 나온 주인공 이름이 홍진수. 저는 아, 김진수. 김진수. 그다음에 5년 차 회사 생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저는 5년 차 교직 생활이었어요. 근데 둘만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홍진수는 독서를 통해 삶이 변했고, 저는 독서를 아직 해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변화를 좀 겪어보고 싶다. 책을 솔직히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던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책은 저는 그냥 정보 수단의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책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뭐 생존 독서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책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책을 안 읽는데, 그렇게 좋다면 많은 사람들이 읽을 텐데 왜안 읽을까? 의구심을 먼저 품고 계속 책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책을 딱다 보니까 100일 동안만 한번 해볼까? 여기에 이제 나온 게 100일 동안 33권 읽기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아, 진수야, 100일 동안만 한번 그러면은 제대로 책을 한번 읽어보자.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100일 이후에 제가 딱 33권을 못 읽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딱 30권을 읽었어요. 30권을 읽었는데, 그때 100일 이후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다. 오히려 이제 책에 조금씩 조금씩 푹 빠지게 됐어요. 그 뒤로 책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인생은 질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난 거죠. 아, 그럼 그 100일 동안 읽은 30권의 책 중에서 어떤 책들이 있었나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읽을 텐데, 그때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첫 번째 책을 그렇게 읽고, 두 번째 책은 뭐 읽지? 그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는 동화책도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 관련된 책이 또 교실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여성의 CEO?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희가 당시, 아이가 지금은 있지만, 그 당시는 임신에 좀 관련이 있어서, 아내가 임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도 읽었어요. 왜냐? 권수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때는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근데 그때 만약에 독서 천재들 홍대일이 그 뒤쪽에 추천 도서가 있었는데, 추천 도서만 좀 따라갔어도 좀더 이렇게 좀 다를 텐데, 일단은 주변에 있는 책들. 왜냐면 추천 도서 하려면 무조건 저는 사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서 주변에 도서관을 활용할 줄 몰라갖고, 그 뒤로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뭐 학교에 있는 도서관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인근 도서관 활용하기도 하면서 이제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넓혀갈 수 있었죠. 아, 그러면 이제 이건 거네요. 그 이제 100일 동안 33권을 읽는 것을 목표로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그냥 권수를 채우게 돼서 읽은 거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까 이런 거 엄청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일단 100일에 30권 읽으니까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나던가요? 일단은 초반에는 이렇게 막 잡히는 대로 읽다가 중간에는 예를 들어 독서 천재들 홍대리의 이지성 작가 이제 궁금하니까 이분이 또 책을 많이 썼잖아요. 꿈꾸는 다락방 뭐 이런 책을 네. 이제 좋아하는 작가 깊이 있게 한 권씩 이제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 속에 있는 또 책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예전에 무분별하게 읽었던 것이 아 내가 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구나.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 다음에 자기 자존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30권 책을 읽고 아 이거 이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100일 동안 30권 읽는다고 연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도 사실은 그런 변화는 없잖아요. 그럼 왜 어떤 것 때문에 이걸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일단은 저의 독서 동지인 아내가 일단 있었고 그 아내랑 이렇게 그 당시 저도 뭐 다른 걸 뭐 한다 생각했던 것도 없고 그냥 책을 뭐 은근히 일상에서 뭔가 재미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성취감도 있고 오늘도 한 권 읽었다. 네. 그다음에 내일도 이렇게 한 권 읽고 하다 보니까 서서히 성취감이 이렇게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고 읽다 보니까 저는 되게 빨리 왔어요. 아, 책이 한 10권째인가? 느낌이 좀 달랐던 게 그때부터는 앞에는 좀 의무감으로 읽었는데 두 번째 중간부터는 아, 책이란 것이 상당히 좋구나는 일단은 그런 감정이 들었고 이 좋은 느낌을 내가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고 이 책 속에서 말하는 그런 꿈도 처음으로 꾸고 그런 걸 좀 만나고 싶다 약간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꿈꾸는 다락방을 읽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 책을 한 권 읽었다면은 저에게도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진수야 너는 꿈이 뭐야? 그때까지 대답을 하기가 어렵더라고. 도대체 나는 꿈이 있던 사람이었나? 학교에서는 당연히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제 자신은 꿈이 없어. 그러니까 더욱더 꿈으로 간절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꿈 관련된 걸 또 읽고 한 권도 읽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뭔가 이런 거를 조금 사회에 기여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제가 그때부터는 남들이 그 교직 안에서도 정해놓은 막 규격이 있어요. 이 틀 안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 성향상. 그래서 좀 더 바깥으로 오히려 그 다른 분들을 만나거나 이미 꿈을 실현하신 분들 이런 쪽을 만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가 있었죠. 교사라는 꿈 이루셨기 때문에 꿈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교사라는 그 직업도 어떻게 보면은 성적에 맞춰서 원래 저는 다른 쪽에 꿈이 있었어요. 아. 지금 언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동아시아에 그 약간 전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약간 그런 막연한 생각만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저는 참 초등교사에 잘 맞더라고요. 오히려 요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더 많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종교가 좀 있어서 그런지 내가 만약에 요래에서 이제 성적이 이렇게 맞춰서 나왔고 지금 요런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또 연결을 하곤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독서를 시작하셔가지고 개인 저서 3권, 공저 7권 그리고 이제 아이들십이라는 거 학급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시를 엮은 건가요? 제가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아, 글이란 것이 엄청 대단하고 글만 일단 좀 더 앞으로 가보면 독서란 것이 참 대단했고 이 독서보다 독서도 좋지만 글까지 합류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글까지 합류하고 오히려 이걸 모아서 책으로 엮으니까 성장의 느낌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느낌을 저 혼자 갖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선생님들을 모아서 공저를 쓰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과 독서 모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글들을 모아서 공저를 또 쓰기도 하고 이제 남은 거는 제 개인 저서도 써봤죠. 이제 선생님들과 공저도 써봤고 학부모님과 공조도 써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또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을 어떻게 작가로 만들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글을 쓰면 좀 어렵잖아요. 어른도 어려운데 애들이 근데 잘 쓰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그 애들이 그 자기의 창의성을 잘 나타내는데 이 시를 갖고 어떻게 또 연결을 할까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약간 자가출판 플랫폼이 약간 북쿠쿠 형식의 그런 걸 또 발견해갖고 그거와 연계를 시켜서 아이들이 ISBN이 따여진 이렇게 저자로 만드는 그런 활동을 2017년부터 하게 되었죠. 아, 그럼 아이들이 이제 자기 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땠나요, 반응이? 일단은 본인이 네. 애들 받으면 다 똑같아요. 쫙 받았어요, 책을. 네. 뭐부터 찾는지 아세요? 찾는다. 자기 시가 몇 개 있는지. 일단 그거부터 되게 찾고, 오히려 그 이제 뿌듯하니까 얘네 목적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좀 더 성취감을 얻어서 개인적으로 좀 쓰고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개인 저서까지 낼 수 있도록.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공동 저서지만 그 안에서 그 뿌듯함.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매일매일 저희도 글을 쓰는데 이 글들이 이렇게 시가 되어서 또 탈바꿈 되어서 책으로 나온다는 그 경험. 그쵸. 여기에서 엄청난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친구는 글을 토대로 해서 네. 이제 2년차 때, 3년차 때 이제 저랑 계속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제 그 가운데 더 본인의 꿈을 좀 더 많이 갖고, 저랑 같이 이렇게 학급을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은 네. 어떤 작가의 꿈이 많이 생겨나요. 와. 이제 제가 계속 작가에 대해서 좋은 점, 어떤 직업을 갖던지 책을 쓴 사람은 좀 더 그 안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뭘 하든지 그 글을 쓰고 네. 독서하고 책을 쓰는 것은 뭐 별개로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하는 편입니다. 아, 그 학부모님들 반응도 궁금해요. 학부모님들 좋아하죠. 네. 되게 좋아하시고 네. 일단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 어른도 하기 힘든 거를 해냈다는 네. 거에 엄청나게 또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일단은 저도 이제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하나의 학교에서 같이 했어요. 같이 전교생 작가 프로젝트를 먼저 하고 그걸 토대로 새로운 학교 갔을 때 네네. 때마침 2020년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네. 그때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옆반 선생님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많이 못 나오니까 옆반 선생님과 그냥 이 학급이었는데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고 네. 이거를 이제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이렇게 애들이 잘 만들었습니다. 요것을 전교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확장해보면 네. 어떨까요? 네. 바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특색 네. 사업으로 전교생 작가 만들기로 야.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2021년에는 네. 650명 아이들 네. ISBN을 다 땄고 네. 이제 2022년 작년에는 800명의 아이들이 네. 이제 꼬마 작가로서 이렇게 나름대로 어깨를 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전교생 전체 아이들의 작가 만들기 프로젝트 뭐 한다고 해서 작가님한테 뭐 더 보너스가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시 네. 이제 학교에는 그게 있어요. 그 교육과정 운영하는 약간 그 부장이 있는데 때마침 제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교장 관리자랑 이제 선생님들과의 약간 그런 그 일단은 동의를 구하고 네네.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저는 제가 2017년부터 이제 더욱더 이제 글을 쓰고 네. 책을 쓰다 보니까 네. 솔직히 모든 교실에 있는 활동이나 학교의 모든 활동들이 저한테는 다 글감이에요. 그 전에는 업무였는데 글을 쓰고 나서는 이게 글감으로 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저한테는 글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에도 코로나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의 원격 수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또 한 꼭지를 쓸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거나 이러지 않고 저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계속 얘기할 건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소비를 많이 해요. 에너지를.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다 쏟아냅니다. 네. 그런 다음에 내일 수업을 위해서도 또 준비하고 쏟아내요. 그 다음 주도 다 쏟아내요. 그러니까 쏟아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쏟아내는 것도 쏟아내지만 이걸 다시 주워 담기 위해서 네. 기록이라는 걸 하고 글이라는 걸 쓰고 네. 그걸 모아서 또 책이 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그냥 내 학급만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좋은 걸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교생을 한다는 건 이제 각 이제 선생님들이 다 있으신 거잖아요. 다 뭐 박수치고 같이 해보자 이런 분위기였나요?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안 해봤으니 저는 교직은 서비스가 되게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또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정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이걸 하려고 하는데 더 좋은 의견 있으면은 저한테 주세요. 근데 대부분 의견이 안 오죠. 없죠. 의견이 안 와요. 그럼 일단은 하긴 하는데 네네. 저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께 쉽게 할 수 있을까로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쉬운데 네. 선생님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고민한 것을 계속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연수를 시켜드려요. 네. 교내 안에서.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때 이 시간에 저희 교실에 오시라고. 새로운 선생님들은 모르겠죠. 네. 이제 새로운 선생님 모르시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알려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다 정말 잘하셔요. 욕심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잘 하고 싶다는 욕심이 또 있으셔서 네, 네. 또 일부러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스스로 제 도움 없이도 네. 자립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께 더 감사드리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영상을 비롯해서 네. 아내분이 권한 한 권의 책이 작가님을 이제 독서하게 만들고 작가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 전교생을 다 이제 작가로 만든 거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과 네트워크 모임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또 2017년부터. 네네. 그 2017년은 되게 저한테 역사적인 해요. 저는 책을 읽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걸 바로 실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실천 노트가 따로 있긴 한데 이때도 어떤 책을 읽다가 교사 네트워크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네. 그래 나도 교사 네트워크를 하면서 선생님들 께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본교 네네. 선생님들께 메시지 보내서 네. 오셔라 같이 한번 해보자 네. 이런 분이 계속 소수정에 한 5명 이제 하다가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다가 이제 평택까지 이렇게 가보고 경기도까지 가보고 이제 열심히 또 하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모임이 이제 거의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확장을 했죠. 네. 줌이란 게 생기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같이 온라인으로 독서 이야기 나누고 삶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기 경영 노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제 육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신 분도 되게 많고 네네. 그래서 이분들과 어떻게 할까 저녁 모임 하기에는 조금 서로가 부담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새벽 모임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또 같이 나누고 성장하는 이야기 성장을 또 앞으로 어떤 걸 할 것인지 네. 이런 걸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활동을 또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5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매일 새벽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언제 모이는 건가요? 이게 또 매일 새벽에 하다 보면은 이제 다 무너집니다. 때문에 정말 롱런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자기 위치에 있는 본업에 충실하기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월 2회를 모여요. 그러니까 토요일 네. 2주차 토요일 새벽 6시에는 한 권의 책을 정해서 같이 독서 네. 모임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네. 4주차에는 4주차 새벽 6시에는 성장 모임이라고 해서 최근에 여러분들을 나타낸 이미지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약간 삶 이야기 좀 나누고 네,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난번 같은 경우 2월에 말에 네. 이번 달에 이렇게 좋았던 거 이렇게 나누고 아쉬웠던 거 그다음에 이제 조와 해를 나누거든요. 좋았던 거 아쉬웠던 거 그다음에 다음 달에 내가 해내고 싶은 거 좋아해. 네, 선생님들이 자기가 되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계속 하면서 네. 아 나도 잘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 에너지로 이제 교실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들이 대단하셔요. 아, 그 이끌어 가시는 것도 대단하시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대단하신 것 같고 또 그 좋은 영향들이 또 아이들한테 가는 거니까 네네.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네. 만족하고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은 미라이스템 자기 경영 노트잖아요. 네. 자기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네.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네. 이제 저도 이제 자기 개발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그 되게 자기 개발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피터 드러커 네, 맞아요. 자기 경영 노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김승호 회장 김승호의 자기 경영 노트 네, 네. 또 공병호 네. 공병호의 자기 경영 노트 그래서 아, 이 자기 경영 노트라는 말이 너무나 좋았고 저는 이제 책을 읽다가 항상 나도 이런 책을 한번 꼭 써보고 싶다 네, 네. 그래서 하는데 킵을 해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왔던 게 나도 내 이름 일단 미랄샘의 자기 경영 노트를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원래는 이제 쓰여진 계기가 그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문득 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얻고 계신지 일단은 제가 했던 그런 방법을 토대로 그다음에 네. 다른 사람이 했던 그 방법 토대로 해서 약간 나만의 키워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글을 한 편 한 편씩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걸 구조화해갖고 이렇게 책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저의 키워드잖아요. 이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저는 선생님들만의 키워드를 또 어른 그 뭐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부모들 간에 자기만의 키워드를 갖고 이렇게 글로써 엮어서 뭔가 하나의 생산적으로 뭔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기교육 노트라는 책이 탄생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작가님 이제 뭐 짧게 만나서 얘기 나눠봤지만 지금 작가님 이제 모습도 굉장히 뭔가 대단해 보이고 또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많은 이제 학급의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계신데 작가님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좀 있으셨더라고요. 우울증에 좀 걸린 시기가 있으셨다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때는 좀 부끄럽지만 16년 거의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8개월 동안은 거의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최악으로 정서적으로 완전 무너진 시기였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도 하려지 않았는데 일단은 걱정이 되게 앞섰고 두려움이 되게 앞섰는데 현실적인 이유는 제가 또 가장이다 보니까 가장의 무게도 있었어요. 특히 그때 제가 그렇게 부동산 관련돼서 지금 보면 되게 큰 실수를 한 거죠. 어떤 집을 살고 있다가 여기가 조금 애들 키우기가 조금 그래서 이 집을 그냥 전세를 주고 여기를 옮기니까 전세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저 집은 또 사고 가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전세 놓고 이렇게 또 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분양하길래 또 분양 이렇게 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집을 사면은 다 오르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 2년 뒤에 팔아서 분양 때쯤 이렇게 해서 모아서 여기로 가면 되겠다. 정말 단순히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평택에 살고 있는데 평택이 그 당시 공급량이 완전 폭발을 했고 집도 안 팔리고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평택은 한 번 이거를 미리 맞았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또 외벌이었고 너무나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 하루하루가 원래 저는 그렇게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양가 부모님이 엄청나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걱정에 걱정을 하다가 완전히 이제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우울증에 그냥 빠진 거예요. 새벽에 잠깐 눈을 딱 뜨면은 심장이 조여오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머리가 아파오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30분 자든 1시간 자든 순간적으로 깨면은 순간 심장이 조여오고 하루하루가 눈을 뜨기 싫을 정도로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때 이런 책들을 봤죠. 그래도 책을 봤는데 책도 안 읽혀요. 한 달에 한 권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걸 읽어봤자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보건소에 가서 거기 정신과가 무료 상담이 있거든요. 그 학교 앞에 바로 보건소가 있어갖고 거기 가니까 이제 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자살 증후군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체크를 다 해봤는데 그 예를 들어 20점만 돼도 거의 심각한 자살 증후군이다 이런데 저는 이거에 두 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일보 직전. 근데 그렇다고 뭐 해결이 되는 건 없죠. 그래서 또 누가 또 이렇게 권한 게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받아라. 그래서 정식으로 병원을 가서 처음으로 정신과를 갔는데 일단 약을 처방 받았어요. 약을 먹으니까 이게 딱 줄어들더라고요. 뛰던 게. 근데 잠이 너무 와요. 먹고 정말 졸리더라고요.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먹고 잤어요. 먹고 자고 이것을 한 달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도저히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냥 버렸어요. 여기서 너랑 나랑 싸우자. 그 생각을 갖고 계속 한 7개월을 버텼죠. 근데 여기서 또 역사적인 터닝포인트가 나옵니다. 2017년 3월 19일 문득 새벽 3시 10분에 잠을 딱 깼어요. 똑같이 여기 아령 오잖아요. 또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가서 근데 이제 출근하려면 4시간이나 남았는데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뭐 글을 썼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문득 그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라는 필사책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꺼내들고 거기에 표지에 보니까 그 10분의 필사 100일 후의 기적 그냥 속는 셈 치고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필사하고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오늘은 정말 잘 지내고 싶다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날도 뭐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또 그 다음날도 이렇게 30일을 하고 나니까 우울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니까 그때는 거의 반쯤 미쳤어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런 단어도 몰랐는데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필사하고 이제 어느 날부터는 그거를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올려서 글을 썼어요. 이거와 관련된. 그렇게 해서 50일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글이 나오고 100일 지나니까 이제 글쓰기가 너무 재밌어지고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의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이기고 시작을 한 느낌. 그렇죠. 정확해. 그러고 나서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저랑 똑같아요.
똑같은 경험을 다 한 거예요. 똑같은 경험.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평생 그걸 한번 그 습관을 가지고 가고 싶다. 그래서 그게 2017년 3월 19일이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원고를 완수하고 책을 써갖고 나온 게 첫 책 독서교육 콘서트. 그때부터 저의 도미노는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 필사의 내용이 뭐였어요? 필사의 내용이 자기개발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너의 다섯 명을 누구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은 바뀐다라는 말이 있을 때 그걸 쓴 다음에 곰곰이 새벽에 앉아서 내 주위에 본받을 사람 누가 있나 네.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 그럼 그거를 막 한 번 한 번 쓰고 관련된 글을 한 편 쫙 쓰고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600일 동안은 네. 맨날 했어요. 네, 600일 동안 와. 거의 그게 제 루틴이었어요. 네. 제 핵심 루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글쓰기가 정말 뭐랄까 편해졌고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런 그 에너지를 토대로 해서 책을 계속적으로 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야. 책을 통해 완전히 삶을 바꾸셨네요. 독서는 삶을 확실히 바꿀 수 있고 제가 그 산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작가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2살 때까지 책을 보지 않았고 오히려 영화를 보던 그런 사람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작가님 같은 분이 많을 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책보다는 넷플릭스 예능을 본다든가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책을 읽기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좀 책을 좀 더 쉽게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정말 수많은 책에서 비슷하게 나와요. 항상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고 일단은 정말 내 관심 분야를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뭘 관심 있는지 저는 굳이 처방을 내리자면 하루 10분만 일단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틈새가 솔직히 10분 틈새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똑같아요. 하루 10분만 책을 읽어라. 근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그럼 일주일에 1시간은 읽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은 거의 한 그래도 한 4시간을 읽잖아요. 4시간이면은 한 권은 읽어요. 하루 10분만 네. 투자해도 근데 그 10분을 투자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저는 10분을 모아서 하루에 1시간씩 거의 독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 10분만 좀 일찍 일어나서 10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학교 가서 네. 이제 애들이 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 10분 독서를 하고 애들과 또 아침에 같이 10분 동안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뭐 점심시간에는 읽을 수 있겠지만 못 읽은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애들 근데 보내요. 보내고 나서 시간이 또 남아있잖아요. 업무하기 전에 그냥 10분간 또 책을 읽어요. 그 다음에 업무를 해요. 그 다음에 퇴근하기 전 네. 10분간 또 읽어요. 벌써 50분 됐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잠자기 전 10분만 딱 읽어도 1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네. 10분만 읽어야지 했는데 그게 20분 되고 30분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책을 이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책이 서서히 나랑 이게 연결이 되는 그 지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느끼는 것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느끼려고 한다면은 내가 일단 책에 네.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한 시간 틈새 독서를 꼭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한 10분만이라도 한번 10분만이라도 자기한테 독서 한번 씨앗을 한번 심는다 생각하고 네. 그런 시간을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10분만 읽겠다는 생각 가지면은 10분까지 읽으면 좋은 거고 막상 읽어보면은 20분, 30분 읽게 된다 그쵸.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은 네. 그 습관의 힘에서 샌드위치 기법이 나오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운동을 되게 잘해요. 운동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하기 전 10분 읽고 운동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미 하고 있는 루틴과 네. 요 앞이나 뒤에 독서를 넣어서 결합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독서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독서를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거예요. 일단은 독서 자체 즐기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뭐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이제 갖고 독서를 시작하잖아요. 대체 그럼 몇 권을 읽어야 바뀌냐? 이거 몇 권 정도 읽어야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솔직히 권수는 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들어요. 결론은 그건데 일단은 저는 만상원의 그 생산적 책읽기라는 책에 보면은 네. 거기에 대한 약간 힌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는 이제 독서에 대한 3단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적게 읽고 많이 생각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적게 읽고 많이 쓰는 단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네. 다독, 다상냥, 네. 다작. 이 문구를 어떻게 보면 풀어서 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단계별로 저는 저도 그렇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예전처럼 뭐 책을 많이 안 읽어도 그 안에서 더 많이 풀어서 계속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독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처음에 독서법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네. 있고 또 차별성이 있고 네, 네. 근데 거기서 또 수많은
작가님들이 어떤 작가님은 300권이 됐을 때 드디어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또 교묘하게 어떤 작가님은 그 300권까지는 씨앗 독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작가님은 300권이 읽어서야 드디어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 그 숫자가 참 네.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100권 단위로 한번 제 느낌을 한번 써서 보게 됐는데 오, 네. 저는 감사하게도 좀 빨리 느꼈어요 그 100권째, 200권째, 300권째 300권째 됐을 때는 아까 앞에서 300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네. 저도 이제 300권째 됐을 때는 아, 나도 한번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보다 좀 빨리 느꼈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촬영을 하는 제가 제 네. 독서 나이가 13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3년차 됐는데 저는 그렇다고 뭐 수천 권의 책을 안 읽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계수를 해보니까 800권을 이제 넘었거든요 야. 근데 그 사이에 저는 기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마 300권까지는 저는 읽기를 좀 많이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기록하고 글 쓰면서 조금 늦더라도 네. 권수가 조금 많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쓰는 행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저는 1년에 평균 70권 넘게는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첫 번째 권수도 일단은 좀 중요하긴 해요 다독이를 좀 하면서 서서히 책이 줄어드는 그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기록하고 글 쓰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엮여져서 책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작가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권수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뭐 많은 독서법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을 많이 읽었다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300권 정도 읽으면 그 쯤에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느껴지더라 책들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죠? 대부분 이제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책을 이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책을 읽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사실 책을 읽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님은 이제 블로그에 또 기록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넘어가는 좀 포인트가 있었나요? 넘어가는 포인트 네. 그 기록 안 하고 그냥 책만 더 읽자 그 시간에 왜냐면 네. 기록하는 데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 시간에 그냥 책을 조금이라도 더 읽자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것도 정확히 날짜까지 네. 기억이 나요 새벽 1시였는데 네. 16년 1월 22일이었습니다. 제가 독서 입문한 게 독서천재 홍대일이를 통해서 첫 번째 네. 입문했고 네. 이제 독서에 확신이 들었던 때가 그때였어요. 2016년 1월달 김병환 작가님의 48분 기적의 독서법을 읽고 있는데 네. 독서법 관련된 그 수많은 위인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나도 독서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이것을 기록을 해서 언제든지 내가 꺼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문득 물음표를 이렇게 던졌는데 네. 순간 딱 보인 게 제가 또 그 당시 핸드폰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블로그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걸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그냥 올리기라도 해도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것도 없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꺼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새벽 1시에 그것도 화장실에서 블로그를 어플을 깔아갖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 것이 손정희 회장의 약간 꿈에 대한 문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저의 나중에 이제 점으로 연결돼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네. 그 시간까지 저는 잊지 못하고 지금도 그 블로그에 딱 기록이 딱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구만 딱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문구 찍고 네. 나도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처음이었고 근데 그 기록이 점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폭발이 돼갖고 이제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된 거죠. 그때 이렇게 블로그에 처음에 만든 카테고리가 책 속에 좋은 문장이었어요. 책 속에 좋은 문장을 시작으로 이제 기록을 좀 하다 보니 다른 책을 보니까 이제 감사일기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블로그 하면서 느꼈어요. 이웃을 만나다 보니까 네. 감사일기가 막 올라오는 거였고 네. 나도 한번 해볼까? 뭐 그분들이 또 테마를 뭐 나도 지덕체라고 테마를 해볼까? 갑자기 여기서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막 선수듯이 떠오르고 카테고리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쓰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글이 재밌어졌고 작가님의 책에도 보니까 누군가 댓글을 달고 좋아요 눌러주고 네. 질문 달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온라인상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네 솔직히 주변에 내 인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 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블로그 참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도 담아볼까? 또 제가 이제 아이들 육아를 하다 보니까 육아의 모습도 담아볼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처음에 했죠. 아무런 그 뭐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일단은 저는 공책에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네. 기록하는 거. 블로그는 근데 좀 달랐어요.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니까 이렇게 너무 쉽다. 그리고 이걸 한번 나의 한번 저장 창고 베이스 네. 캠프로 한번 삼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블로그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거, 뭐 꼭 블로그 아니더라도 뭐 인스타그램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남기는 거하고
저는 아니 꼭 SNS 기록 안 하더라도 책만 읽어도 된다 이런 입장에서 만약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단 책만 읽었을 경우 저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그래요? 해요. 네. 왜냐하면 수많은 다독 자가 있어도 솔직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조금 여쭤보면은 일단 기록의 부재도 되게 많았고 또 글쓰기의 부재 또 무엇보다 실천의 부재가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읽긴 읽어도 여기까지 이렇게 못 가는 거죠. 실천의 여기까지. 네. 그래서 저는 신영복 신영복 작가님의 가장 먼 여행이라는 시가 상당히 저에게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이 거리가 네.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가장 먼 여행이다. 근데 여기와 똑같이 어려운 여행이 있다. 가슴에서 발끝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는 이게 독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여기까지 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여기까지 기록하고 글쓰기까지 이 거리가 너무 어려운 거죠. 비유를 하자면은. 근데 여기서 더 어려운 게 또 실천하는 거. 네. 책 속에서 얻은 영감을 실천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다양한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게 다 본계적 독서법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본 게 뭐냐. 네. 이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깨닫고 적용하는 것까지는 정말 먼 여행이다. 여기서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들고 네. 깨닫고 적용하는 것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공헌의 힘을 만약에 받쳐주는 어떤 도구가 있다면 그게 바로 SNS 도구. 블로그나 인스타 네. 카드뉴스를 만들던지 뭐 페북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남에게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나한테 이런 거를 할 거야 라고 약간 그런 도구로 쓰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작가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독서만큼 기록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독서보다 기록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독서도 중요하고 네. 독서만큼 네. 기록도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뭐 만큼이라고 했지만 네네. 얘랑 똑같은 그게 아니라 네. 서로 다른 약간 얘는 빨간색의 네. 약간 고유의 빨간색이고 얘는 파랑색의 고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만 양쪽으로 이렇게 아무리 한들 네. 다양한 색으로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약간 독서를 완성하는 길. 그러니까 독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냥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 단계라고 저 워밍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폭발하고 확장시키는 확장력은 기록과 글쓰기 더 나와서 책 쓰기 메신저 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작가님이 이제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란 무엇인가요? 이것도 제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홈리스 노숙에서 억만장자가 된 크리스 가드너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한 명언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주는 삶이다. 저는 이 문구를 딱 보고 좀 쇼킹했어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나는 나한테 기회를 줬었나? 지금 나는 나한테 어떤 기회를 주지? 약간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이런 걸 한번 좀 나눠보니까 네.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나한테 주고 싶은 게 뭘까를 하나씩 막 적어봤어요. 막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막 꿈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이런 것을 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과 조금 전문화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약간 이런 쪽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네. 그 중에 하나가 책 쓰기였어요. 나한테 책을 쓰는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뭐 알겠어요. 주변에 책 쓴 작가가 정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네네. 아는 사람이 없고 지금 생각하면은 네. 조금 앞에 이메일도 있고 네. 그걸 활용해서 만날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하게 돼서 아, 책 쓰는 곳이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책을 쓰게 해주는 곳.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번 특강도 가보고 특강 가서 딱 두 문장이 정말 저한테 강하게 울렸어요. 하나는 너의 삶은 가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는 너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요 문구가 저를 강하게 울렸는데 네. 아, 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할 말이 많은데 그럼 이것을 한번 글로 표현해볼까? 그래서 과감히 한번 배워보기로 하고 저한테 투자를 한번 해본 거죠. 물론 고액이었죠. 그 당시 너무나 고액이었는데 아내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과감히 시도했고 이제 그 결과 나름의 뭐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좋게 네. 역대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배울 때도 이미 그 분야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관련된 책을 읽기도 하고 직접 가서 강의 듣기도 하고 네. 근데 이런 것조차도
이런 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한테 투자를 솔직히 많이 못하죠. 많이 안 하고. 왜냐면 그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더 빨리 지식의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때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이런 쪽에서는 저희는 또 과감히 아내랑 또 그게 코드가 또 잘 맞아요. 그거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해서 얼만데? 그래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둘씩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것은 나에게 기회를 주는 투자가 되네요. 예. 그럼 뭐 앞으로 좀 더 해보고 싶은 기회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지금 솔직히 너무 잘 하고 있다고 네.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는 저대로 이렇게 책을 쓰고 그러니까 독서하고 기록하고 글 쓰고 네. 책 쓰고 이걸 토대로 해서 생산적인 컨텐츠로 확장해서 약간 메신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자본 창업과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내랑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만약에 저 혼자 성장하면은 네, 네. 약간 그게 약간 갭이 있어서 약간 어떤 불협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아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소망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아내는 아내대로 작년부터 동화를 이렇게 쓰기 시작해서 또 올해에는 또 두 권의 책이 벌써 나오기 직전이고 자기가 업을 찾았다고 이렇게 저한테 고백할 정도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 이쁘게 잘 커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자립하고 기여하고 이 자립과 기여하는 그 단어는 학생 가르칠 때도 똑같습니다. 자립과 기여하는 삶, 그 사회에서 나왔을 때도 교사들과 모임을 할 때도 또 자립하고 기여하고 저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또 확장하며 해나가면서 또 다른 작품으로 또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또 귀한 또 자리에 또 초대받아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회가 계속 더 큰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게 네. 선순환이 되는군요. 이게. 이게 스노우볼이 경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내 지식의 가치를 더 발휘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네. 발전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네. 책을 읽다 보니까 꿈을 이룬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더라. 그게 어떤 얘기였나요? 일단은 네.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분야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네. 너도 할 수 있어.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너의 열정과 의지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충분히 네. 할 수 있고 또 내가 책 속에 이렇게 이렇게 단계로 다 이렇게 해놨어. 그걸 보고 하나씩 따라오면 돼. 그런 책들은 솔직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이들. 네. 근데 약간 주변을 이렇게 봤을 때는 주변에서는 오히려 왜 굳이 그런 걸 하려고 하니 그렇게 너가 아무리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이미 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부자가 됐겠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겠다. 왜냐면 그분들은 그 꿈을 잃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구를 보니까 약간 성공한 사람들은 약간 긍정의 언어로서 비슷한 그 요건으로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을 아껴라, 뭐 독서해라, 글을 써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라. 도덕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약간 실패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정말 자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다 찾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꿈을 이룬 꿈쟁이들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오히려 이렇게 된 사람 물론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너무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책 속에서는 계속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욱더 그런 책에 많이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꿈을 꾸면 다 이룰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네. 예전에는 좀 의심도 했죠. 과연 될까? 될까? 네. 첫 책 낼 때도 이게 될까? 될까? 네. 했는데 네. 막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상향된 삶을 산 게 지금 한 거의 6년차, 7년차 계속적으로 됐거든요. 슬럼프 없이 네. 2017년부터는 거의 우상향된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이룰 수가 있었고 오히려 그 힘을 토대로 해서 과거의 5년보다 앞으로의 5년이 더욱더 기대가 솔직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해봤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가진 강점이 또 있거든요. 네. 강점과 관련된 책을 읽고 관련된 이룬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기부여 받고 또 나만의 콘텐츠로서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죠. 작가님이 이제 매일 작은 성공 세 가지를 정리해서 이제 쓰는 거죠? 네. 이거 쓰면은 이게 어떻게 쓰는 거고 왜 쓰는 거고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일단은 그 작은 성공이라는 말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내가 잘한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죠. 내가 오늘 있었던 것 중에서 더 많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 근데 이 세 가지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네. 내가 가정이라고 봤을 때 내가 가족을 위해 뭐 설거지를 했다,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다, 뭐 이런 것조차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못한 거를 생각을 하고 네. 잘한 거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스펜서 존슨의 멘토라는 책에 네. 방금 제가 한 문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문구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그 문구를 접하고 나서 그 뒤로는 어떻게 했냐, 내가 잘한 게 뭐지? 네. 오늘 했었던 게 뭐지? 그렇게 보니까 한 게 진짜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새벽 기상을 했다, 그것도 네.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하루 동안에 정말 한 게 많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내가 이거를 글로 엮고 싶은 것들 네. 세 가지를 뽑아서 네. 오늘의 나를 어떻게 보면 좀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감사일기 형태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저는 이것을 약간 스몰 윈이라고 해서 약간 작은 성공을 계속적으로 누적할 수 있게끔 작은 성공이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것은 고스란히 교실에 똑같이 운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할 때도 교실에 네. 적용을 네.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직업정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수첩 하나 주고 너네들이 잘한 거 한번 써볼까? 우리는 이것을 작은 성공 노트라고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께 인사했다. 아침에 내가 뭐 밥을 다 먹었다. 이런 네. 것도 괜찮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속 애들이 쌓아가더라고요. 작년에 어떤 친구는 거의 네. 천 개를 넘어서 자기의 성공 노트를 꾸준히 쓴 걸 봤어요.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고민도 하게 되죠. 매일 세 가지 정도는 한번 그거 가지고 뭐 감사기를 쓰든 작은 성공 일기를 쓰든 한번 글을 한번 써보면은 중요한 거는 나의 자존감이 1도는 높아져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문장을? 아, 문장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하는데 네네. 저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오면서 저는 네.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특히 캠스캐너 활용해서 네. 사진을 막 찍어요. 네. 캠스캐너에는 날짜별로 이렇게 그 사진 폴더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아까 오면서도 뭐 지하철에 지하철로 이렇게 온 것들 사진 찍고 특히 여기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사진 찍고 나중에 또 작가님과도 이렇게 했던 것도 사진 찍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걸 저는 이미지 글쓰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날에 있었던 좋았던 감정이나 네. 그런 글들을 한 편 남기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드를 예를 들어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만남에 대한 짤막한 글이라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프리라이팅으로 해서 라이팅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신기한 게 나는 A만 쓰려고 했는데 A 다시 나오고 B로 네. 가고 C로 가잖아요. 한 편의 글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 느낌을 일단 가지는 게 중요하고 쌓다 보면은 하루를 계속 세 가지만 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내가 뭔가 그 이상의 칼럼을 또 쓰는 날도 있어요.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은 글감이 되고 글감이 책으로 탄생이 또 됩니다. 와. 아, 그럼 이렇게 매일 세 가지씩 쓴 거를 매월 다섯 가지로 줄이는 건가요? 네. 매월 세 가지를 쓰면 90개. 30일 90개 나오잖아요. 네네네. 90개를 또 한 번에 90개 중에서 네. 저는 또 다섯 가지를 또 추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추리냐면은 저는 그걸 워렌 버핏이 목표를 달성할 때 15개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15개 목표를 다 이렇게 이루려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로 추리거든요. 핵심적으로 추려서 나머지 10개는 빼고 이 다섯 가지를 이룰 수 있도록 뭐 네. 실천사항을 계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조언하는 네. 문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핵심적으로 잘한 것들 그런 성공한 것들 중에서 또다시 뽑아서 이번 달에 나를 좀 격려해주고 칭찬하기 위해서 네. 한 다섯 가지만 한번 뽑아보자. 이 다섯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칭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월간 미랄샘 이런 식으로 월간 윤종신처럼 나의 한 달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복귀를 한번 해보고 이걸 토대로 해서 뭐 올해 그 이번 달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도 또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은 또 1년이 딱 네. 정리가 또 되죠. 또 이것도 1년 정리를 할 때는 또 이 36개를 또 다 쓰면 그렇잖아요. 네. 너무 많고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10대 사건이라고 해서 2022년 10대 사건, 2023년 10대 사건 그렇게 이제 연수가 이렇게 차이다 보면은 내가 잘한 것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도달한 성취감들이 되게 있거든요. 저는 그걸 쓰면서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 쓰다 보면은 정말 내가 나라는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 가운데 그거와
또 독서랑 연결하고 그거와 글쓰기랑 연결하고 이런 것들 루틴만 돌려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정말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한번 도입해서 저도 하고 있고 네. 아이들도 하고 있고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작가님의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책이 자기 경영 노트잖아요. 작가님이 말씀한 자기 경영이라는 결국에는 읽고 쓰기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읽고 무엇을 쓸 것이냐 이게 결국 하나로 엮어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어딘가에서 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레알쌤 김진수입니다. 네네. 왜냐면 그 두 가지가 엄청나게 저한테 주는 그 힘이 근데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간다 여기 또 실천이 있으면 완벽한 삼박자가 어울리겠죠. 근데 제가 얘기한 게만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해왔어요.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약간 간과할 때가 많죠. 네. 다른 게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다 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최대의 하루회를 시작하고 정리하는 우선순위는 항상 읽고 쓰는 삶에 있습니다. 읽고 쓰는 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정말. 네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앞에서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렸겠지만 읽기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또 쓰기도 상당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읽고 쓰는 삶이 그 매일매일 만약에 정말 윤활유처럼 루틴이 만약에 된다면은 정말 저는 삶이 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꼭 삶이 변하지 않아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항아리에 불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네. 밖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정말 물방울 하나하나가 막 차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넘치는 임계점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읽고 쓰고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랄쌤 자기 경영 노트의 저자 김진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